지친 일상을 잠시라도 내려놓고 비우기 위해, 더 가벼워지기 위해 길을 나섭니다. 섬을 들어가는 이유는 일상이 되게 지치고 힘들잖아요. 섬은 느리고 또 지금 타고 있는 배도 느리고 천천히 느리게 느리게 가서 좀 조용히 쉬고 오고 싶을 때 저희가 섬을 많이 찾죠. 주말이면 황동현, 박지원 씨 부부는 어김없이 길을 나섭니다. 나레호를 타고 구럽도로 들어갈 겁니다. 일상과 여행의 경계가 사라진 요즘, 구럽도는 백패킹의 성지라 불리는 섬이죠. 구럽도 갑니다. 아, 일단 한적하고 좋잖아요. 팍팍한 일상에 숨 고르게 하듯 찾아가고 싶은 섬, 구럽도. 그 섬으로 갑니다. 가깝고도 먼 섬 구럽도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인천에서 출발한 배가 1시간을 달려 덕적도에 도착한 후 이곳에서 남서쪽으로 1시간 이상을 더 달려가야 합니다. 원시섬의 매력이 그대로 남아있는 구럽도. 섬 전체가 낮은 구릉으로 이루어진 이 섬에 일곱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죠?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로 가야지. 섬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지도 앞에 선 부부. 없네. 코끼리가 없어요, 여기. 네. 저 옆에 코끼리 있잖아. 그래. 아. 코끼리가 귀엽게 있으면 정상, 오른쪽은 정상. 코끼리 바위는 이따 물 빠지면 보이겠다. 아, 물이 그렇게, 예, 네, 좀 빠져야 돼요. 네, 네. 저 공포의 나레오가. 공포의 나레오. 아, 그거는 왜 그랬냐면, 저기 나레오 올 때 바람 불잖아요. 아~ 바람 불니까 무섭잖아, 사람들이. 아~ 그래서, 공포의 나레오. 네, 그래서 걔 웃기려고 좀 그렇게 했겠지. 근데 너무 귀여운 것 같아. 근데 잘 그리셨네요. 섬은 작아도 해변과 사구, 초원과 숲길 등 돌아볼 곳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도 네. 아이 그래도 좀 미끄럽거든요. 그러니까 네. 조심해서 잘 다녀오세요. 네, 다녀오겠습니다. 네. 촬영 잘 하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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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뵐게요. 네. 두 개의 섬이 모래톱 모양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럽도. 부부가 먼저 향한 곳은 동섬의 목기미 해변입니다. 오빠, 구름 너무 이쁘지 않아? 구름이 너무 이뻐. 물 한 개도 너무 이쁘고. 사진 좀 찍어줄까? 구름 앞에. 아니, 그 바다가 너무 이국적이다. 하나, 둘. 점프, 점프. 하나, 둘. 나왔어? 나왔어. 하트다. 하트. 얘들 봐, 조그만 애들. 귀여워. 빨리 가봅시다. 자, 저기 저거 같은데, 쟤. 부부는 10년이 넘도록 배낭 하나 둘러매고 주말이면 여행을 떠나곤 합니다. 우와, 이거 진짜 코끼리인데? 우와, 정말 코끼리 코랑. 다리, 귀도 있네. 여기 정말 코끼리다. 멋있다. 코끼리 요 머리에 그 털난 코끼리들. 파도와 안개의 합작품인 구럽도 명물 코끼리 바위. 침식작용으로 만들어진 바위는 가운데 구멍이 점점 커지면서 코끼리의 모습을 닮아간 것이죠. 완전 코끼리와 똑같은데요, 모양이. 그죠? 네. 실제로 보니까 정말 코끼리랑 똑같아요. 그래요? 사진으로 봤을 때는 코끼리일까? 그냥 코끼리 모양이랑 비슷한 거 아닐까라고 했는데 진짜 와서 보니까 정말 코끼리. 꼬리만 없을 뿐?
기념사진을 남기지 않을 수가 없죠. 이렇게 조용한데 예전에 그렇게 큰 밭이 장이 생겼다고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 옛날에 이 정도 전봇대가 1900년도 초반 때니까 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그 규모가 정말 상상이 안 갑니다. 오래전 천여척의 배들이 모여들어 민어 파시가 열렸던 섬. 어획량이 줄어들면서 파시는 사라졌지만 섬은 여전히 그 시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섬에 왔으니까 바다 수영을 한번? 한번? 물이 약간 빠져서 바다까지 조금 걸어가야 될 것 같아요. 가자! 뛰어가요? 너무 시원하다, 그치? 너무 시원. 안 나가고 싶어. 트레킹하고 수영하고 빨리 올라갑시다. 고고고. 구럽돌을 찾는 사람들이면 모두 향하는 그곳. 천국으로 가는 지옥문이라는 애칭이 붙은 가파른 언덕길을 지나 개머리 언덕으로 향합니다. 파도 소리 들으며 앞만 보고 걷다 보면 눈앞에 불쑥 드넓은 초지가 나타납니다. 이곳에는 야생 사슴들이 살고 있죠. 사슴이요, 저기. 굉장히 많아요, 사슴이. 여기는 동물원인가 구럽돈가. 여름도 가게 나 있네요. 여름엉이 오면 멀리서 보면 정말 멋있어요. 가을에는 이제 억새들이 막 춤을 추는 모습이 정말 환상적이라고 하더라고요. 황금빛 물결.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 한국의 갈라파고스라 불리는 구럽도의 진면목을 느낄 수 있는 곳.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마칩시다. 항상 이거지 않습니까? 유목민 생활. 나오면 텐트 치고 다 우리 DNA 안에 다 있는 거 아닐까. 아마 집안일보다 텐트 치는 게 더 쉬운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원하는 곳에 텐트 치고 그다음에 자유롭게 트레킹도 하고 그게 백패킹이 뭐 제일 묘미죠. 네, 멋진 뭐 자연 풍경도 감상하고 그러다 보면 뭐 고민이나 걱정 같은 것도 다 털어지는 것 같고 즐거운 것 같아요. 바다도 하늘도 지금 금빛 물결이에요. 아 진짜 붉은 노을. 서서히 떨어지는 태양빛이 일렁이는 모습을 바라보는 선물 같은 시간입니다. Stood beneath an orange sky. 어느새 해가 저물고 이른 아침 집을 나선 부부는 이제야 제대로 된 한 끼를 먹어볼까 하는데요. 백패킹에 조금 단점이 있거든요. 이제 불을 쓰기가 좀 곤란한 이런 곳이 많아서 산도 있고 뭐 그래서 이제 저희 그런 쪽도 이제 비화식 그러니까 화식
이쪽 불을 해서 이제 우리나라 음식들 국물을 만든다든지 이런 음식은 좀 피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나와서 먹는 게 더 맛있죠. 왜냐하면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트레킹도 하고 땀도 빼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음식을 먹으면 집에서 먹는 것보다 꿀맛입니다. 사과 올리고 배 올리고 오빠 하나 안 넣은 게 있어. 아 뭐야? 구럽도에 바람? 바람? 구럽도에 바람 올리고 내 사랑을 찍어서 환영하세요. 네. 맛있어요? 아름다운 풍광 속에서 부부는 서로를 향해 한 발 더 다가갑니다. Starry, starry night. 은하수가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 잠드는 일, 별빛 쏟아지는 구럽도의 밤이 깊어갑니다. 바람결에도 바다 냄새가 실려오는 아침, 두 분 잘 주무셨나요? 아주 꿀잠을 잤습니다. 바람도 시원하고 습도도 적당해서. 머문 자리는 흔적 없이. 흔적 없이. 네. 저희가 몸을 왔다가 흔적 하나도 없이 가야죠. 출발. 자. 구럽도 안녕. 구럽도 안녕. 잘했어. 덕분에 편하게 잘 잤어. 돌아갑시다. 응. 오고. 자, 집으로 오고. 백패킹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찾아오면서 구럽도 주민들은 대부분 민박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중 여행객들 사이에서 꽤 유명한 집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집이 허술해서 개조하고 이렇게 파양 칠을 했는데 허전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로 그림을 그리라 그랬더니 생각해서 이 글씨를 써놓더라고요. 유명해졌어요. 진짜 유명한가? 섬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든 지도도 인상적인데요. 사실 제가 붙였죠. 어제 바로. 어제 그 얘기를 하시길래 저기 사진이 있더라고. 그래서 봉지에다 다 싸서 또 비 맞거나 그러면 안 되죠. 훼손되면 하나밖에 없는데 다른 모양 있는데 저 모양 하나더라고요. 혼자서 민박집을 꾸리는 어머니의 일손을 거들기 위해 자주 찾아온다는 딸 고연희 씨. 엄마 꽃이 크네. 이거 이거는 뭐야? 그리고 꽃이 이렇게 커? 아삭이 꽃이. 아삭이? 꽃이 튀기 튀김해줘. 맛있게? 꽃이 튀기면 맛있어. 엄마 내가 해달라는 거 다 했어요. 어, 뭐 맛있어 그러면 어떻게든지 구해가지고 그거 해주세요. 야, 언제 나가려고? 나 네. 오늘 오후배로. 에이. 내일부터 태풍 부니까 배가 안 온대요. 에휴. 엄마 혼자 계셔야 돼. 가봤도 서운하게 생겼네. 아니, 또 금요일날 오니까. 진짜 온다고 말만 해도 좋아. 말만 들어도 좋더라니까. 그래서 그냥 자주 오는 거로 그냥 효도다 생각하고 자주 찾아뵙고는 해요. 앞으로도 볼 것이 피망 같아. 구럽도로 시집와 이곳을 떠나본 적이 없는 어머니 이경심 씨. 꽃이 아니고 살목. 호덕은 다른 거야, 이게. 살목. 살목이라고 그래, 이거. 맛을 안 봐서. 맛을 안 봐서. 안 봐서. 대부분 구럽도에서 얻은 것으로 반찬을 만드신다는 어머니. 맛보기 싫어, 나는. 왜요, 왜? 원래 요리사가 맛 안 보고 그냥 짐작하는 거야, 나는. 어린 시절 딸이 좋아했던 반찬만 골라서 만드는 어머니입니다. 언제 먹어도 돌아서면 또 그리워지는 어머니의 밥상. 엄마가 내가 좋아한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만 해놔요? 이거 먹어봐.
안 매워. 절대 안 매워. 구럽도에 살아있는 역사가 된 어머니가 사시는 곳. 파도 소리 들으며 해변을 걷다 보면 은하수 쏟아지는 밤하늘의 별을 보며 잠들 수 있는 구럽도. 매일 똑같은 노래를 듣다가 온다네. 그대는 멀어졌지. 사람들의 발길이 구럽도로 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네요. 불타는 그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네. 저는 어떤 섬이든 소원에 갈 때마다 마음이 막 설렙니다. 저기요, 그러면. 와, 딱 오는 순간 가슴이 뻥 뚫립니다. 잡았다! 와. 전설 속에